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여기는 저희 친정집이에요. 아, 근데 저희 친정집 터가 좀 넓어서 여기 포도 과수원이 집 안에도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, 제가 그 곰보배추 엄청 찾아 헤맸다가 찾긴 찾았지만 엄청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약초거든요. 나물도 되고 약초도 되죠. 근데 저희 집에 그 귀한 곰보배추가, 그 귀한 몸이 있었어요. 근데 한 개밖에 없어요. 한 개가 어딨느냐, 우연히 발견했거든요. 이야, 여기야. 여기요, 곰보배추예요. 지금 저희 동생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이 곰보배추 절대 못 건드리게 했거든요. 이게 내년에 한 해만 커도 씨앗이 퍼져서 엄청 퍼진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귀하신 몸을 고온이 이곳에 두려고요. 와, 진짜 곰보같이 생겼네요. 곰보배추 대암차지기라고도 부른다고 해요. 대암차지기. 내년에 이게 얼마나 퍼질까요? 너무 궁금해요. 진짜 궁금하다.